안녕하세요.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민사 신탁은 신탁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신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이란 피상속인이 위탁자가 돼서 피상속인의 의지를 담아서 재산을 수탁자한테 이전시키고 살아 생전에는 자신이 수익자가 되어 수익을 받다가 피상속인의 의지를 담은 사후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의 신탁입니다. 이 사후 수익자를 정함으로써 유언의 내용을 담게 되는 거죠.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한 30억 정도의 상가 주택. 여기에서는 월세가 월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 중인 60대 중반의 임대사업자 A씨가 이제 이것을 증여를 할까? 아니면 상속인으로 넘길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민은 재산 정리를 안 하고 가면 분명히 아들 둘이 싸울 거라고, 상속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 문제와 이 명의를 넘겨준 거에 대한 박탈감이 있을 것 같아 아무 처리도 못하고 주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신탁 방법이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신탁이 설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가 아버지가 되고 수탁자가 아들이 돼서 이 상가를 아들이 관리해서 나오는 수익을 수익자 아버지 월 1000만 원씩 수익자 아버지한테 드리는 신탁을 생전에 유지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피상속인이 될 아버지의 의지를 담은 사후 수익자 CD에게 이 상가의 지분율만큼의 사후 수익자를 C와 D로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명의는 사실상 아들에게 넘어가지만 아버지는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상가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 100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아들에 대한, 수탁자인 아들에 대한 컨트롤을 할수 있는 신탁입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사후 수익자는 유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해놓은 대로 정해놓은 지분율대로 이 빌딩, 그 상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두 가지 고민이 현재 세금 없이 신탁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도 없고 나중에 사후 수익자로 유언을 해놨기 때문에 유언대용 신탁을 통하여 고민거리도, 분쟁 다툼에 대한 고민거리도 해소되게 됩니다. 민법상 유언의 경우 유언장이 어떤 유언장이 진짜냐 가지고 진위 여부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신탁은 등기부상 공시가 되기 때문에 등기부상 공시가 된 신탁 원부가 진짜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유언의 내용을 담아 피상속인의 유언을 집행하는 신탁입니다. 지금까지 민사 신탁과 세금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